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엠 F&B 부문에서 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선아 대리입니다. 위생사라는 직무가 생소하실 텐데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진엠 F&B 부문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푸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위탁급식 사업장 등 30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사는 영양사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영양사는 균형 잡힌 영양을 기반으로 해서 식단을 구성하고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담당을 하고 있고요. 위생사는 유진엠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위생 점검과 사업장의 법정 위생 교육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 자리에 출근을 했는데요. 제 자리 소개 먼저 해드리면 제가 디즈니랜드에서 사온 명함꽂이가 제 자리 정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번 분기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6주 동안 일정을 짜서 움직이는 편이에요.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식품 동향을 체크를 하는데요. 지금 김장용 식자재가 위반 업체 21곳이 적발이 되었다는 뉴스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은 식중독 지수를 확인해 볼 건데요.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매일매일의 식중독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식중독은 관심, 주의, 경고, 위험으로 볼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노로바이러스 같은 특정한 해산물을 섭취했을 때 걸릴 수 있는 식중독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항상 식중독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도를 봤을 때 저희 사업장이 있는 지역은 다행히도 식중독이 위험한 지역은 없는 것 같네요. 특히 저는 이제 매일같이 식품위생법을 확인을 하는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했을 때 식품위생법과 하루의 식품위생 동향을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식품안전나라라는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쪽이 오히려 하루의 이슈를 확인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회의를 하러 왔는데요. 이번 주 주간 업무와 제가 오늘부터 위생 점검을 시행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을 회의하러 왔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저희 F&B팀을 총괄하시는 이준호 차장님이신데요. 여기 카메라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진엠 F&B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차장님, 제가 입사한 지 벌써 3년 반이나 지났는데요. 혹시 제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뭐 따로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선아 대리님은 이제 10년 가까이 근무하신 것처럼 너무 일을 잘해주시고 있고 그 F&B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일인 위생 관련 담당을 도맡아서 지금 30여 개 사업장을 관리해주시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잘해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주시면은 잘 될 것 같나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 주간 업무 특이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 주부터 위생점검 시행하는데 오늘 일단 파주석상 가고요. 내일 포천사업장 골프장 가는데 눈이 오게 되면 휴장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거는 내일 되어봐야지 이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 사용하는 식자재도 많고 하니까 좀 점검할 때 디테일하게 좀 보고 현장에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지금 점심 식사를 하러 왔는데요. 저희 회사 사무실 직원분들하고 왔습니다. 저희 낯설지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까꿍. 안녕. 제가 밥을 먹으면서 식당에 올 때마다 항상 직업병이 있어요. 이렇게 메뉴판을 보면 원산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산지 여기는 어느 산에 제품을 쓰는지를 꼭 체크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파주석산 사업장 점검을 하는 날이라 지금 파주석산 사업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위생점검을 나가다 보니 외근이 잦은 편인데요. 보통 한 번 위생점검을 나가면 약 6주에서 7주 정도, 거의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외근을 나가는 편이에요. 점검을 나가는 이유는 일단 가장 큰 건 저희가 급식사업장과 골프장에 있는 식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식약처라던가 시군구청 등 관공서에서 점검이 나오기 전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간과하시기 쉬운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한 번 더 되짚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파주석산 사업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한번 전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장이 있고, 특히 파주석산 사업장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서요. 유일하게 야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인데 도착하니까 이렇게 눈이 펑펑 오네요. 얼른 들어가서 위생점검하러 가볼게요. 저는 지금 사업장에 도착해서 이제 점검복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점검복입니다. 그리고 이거 점검표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오늘 점검을 해볼 거예요.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제일 먼저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냉장고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냉장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건 유통기한과 원산지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특히나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건, 점장님 잠시만 여기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직원식입니다. 직원식은 유통기한을 지난 음식들을 보관하기가 쉬운데요. 특히 이런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2022년 12월 17일까지 직원식이더라도 유통기한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체크를 해볼게요. 유통기한 지난 거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시네요. 점장님, 이 오징어 가스는 언제 나가는 오징어 가스예요? 목요일날 나가요? 이거는 원산지 표시 꼭 해주셔야 되니까 확인하고 꼭 해주세요. 냉동 제품은 유통기한이 길어서 사실 유통기한보다는 원산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원산지는 이렇게 뒤에 한글 표시 사항이라는 곳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 잘 하셨네요. 점장님, 다음은 우리 화구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가스 밸브와 그리고 후드, 그리고 벽면을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점장님, 여기 화구는 조금 지저분해서 손잡이 밸브 쪽은 청결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점검할 때 그때그때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남겨놓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고로 이동해볼까요? 네, 이제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창고인데요. 이렇게 마른 재료들과 그리고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창고 점검을 시작해볼게요. 건재료들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거의 유통기한이 맞기는 하지만요. 미사용하거나 혹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를 위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장님, 이런 건 유통기한이 이렇게 바깥에 써 있으니까 잘 보일 수 있게, 네, 보이는 쪽으로 해서 포장해서 보관해주세요. 두유는 유제품의 유통기한 중에 가장 특별하게 볼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혹시 시간 보이시나요? 유제품은 모두 이렇게 유통기한에 시간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시간까지 꼭 지켜야 된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이거는 정말 유통기한 볼 때 꿀팁입니다. 선생님, 이 초코파이는 제공하고 남은 거예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박스는 따로 보관하고 계세요? 아, 뒤에. 제가 박스가 있는지 여쭤본 이유는 박스에 제품의 유통기한이 써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유통기한이 꼭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초코파이 하나가 남은 순간까지 박스를 무조건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건어물을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보관 방법, 냉장 보관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보관을 하실 때도 이런 보관 방법을 준수하시면 조금 더 신선하게 식재료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했던 것들이네요. 점장님, 이런 건 가급적이면 일주일 안에 꼭 소진해주세요. 네, 이제 보존식을 보러 왔는데요. 저희 보존식 냉동고가 이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존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존식이 뭔지 알려드리자면요. 보존식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144시간 동안 냉동해서 보관하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혹시나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군구청에서 이 보존식을 가지고 와서 식중독균이 있지는 않은지 역학조사를 합니다. 보존식 체크를 할 때는 이 보존식 표와 보존식이 올바르게 담겨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보존식 용기에 가득 담겨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보통 담는 양은 1인분 150g을 기준으로 하고요. 보통 저희 보존식 용기에 이렇게 가득 담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2월 12일 조식은 올바르게 잘 담겨졌네요.
저희 이제 보존식 점검까지 끝났으니까 홀 점검으로 같이 가볼까요, 점장님? 네. 네, 이제 저는 홀과 주방 점검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점검하러 왔는데요. 서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산지 표시를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식단표에 표시된 원산지와 그리고 저희 거래명세서에 표시된 원산지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이번 주 월요일에 동태찌개가 나갔어요. 동태는 러시아산, 고니는 미국산을 썼는데 실제로 러시아산과 미국산 제품이 입고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과 국산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점장님?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 네, 국내산과 국산이 다르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표시 방법이 다를 뿐 국내산과 국산이 똑같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소고기는 다릅니다. 외국 소를 한국에 들여와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생육시키면 국내산 소고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우는 안 되고 유부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생활의 꿀팁이었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점검은 마친 것 같아요. 점장님 너무 관리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위생사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위생사 면허증은 식품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하면 모두 누구나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감각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나와서 직접 지도 점검을 하는 업무이다 보니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할 때 저는 6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다 보니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누구나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사로서 근무하는 유진엠은 사실 30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 쉽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많은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는 게 단순히 힘들다기보다는 저 자신으로서도 더 많이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파주석산 점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를 해서 저희 영양사님한테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위생점검 결과와 그리고 시설점검까지 마치고 온 상태예요. 점검표는 현장에서 작성을 하지만 한 번 더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고 사진과 함께 영양사님께 메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현장 점검과 피드백 업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위생사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유진엠 F&B 김선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